전기톱이 주민 다리를 헤집고 아킬레스건을 찢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주민 생명 위협하는 홍익재단 불법 폭력 공사를 즉각 중지시켜라. 사람이 다쳤습니다. 전기톱이 사람의 발목살을 헤집고 아킬레스건을 찢었습니다. 바로 어제 8월 15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에 성미산에서 전기톱을 든 인부가 한 짓입니다. 성미산 주민들이 늘 산을 주시하고 있으며 벌목을 시도하면 언제든지 달려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 후에 전기톱을 들고 벌목을 시도했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전기톱의 굉음에 놀라 달려온 주민이 바로 뒤에서 당장 중지하라고 외쳤는데도 엔진도 끄지 않고 전기톱을 휘둘렀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 정도에 그친 것입니다. 이는 살인행위의 다름 아닌 말 그대로 만행입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2010년 서울시 내에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이번 일은 해당 인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술기운에 사고친 것도 혼자 벌인 우발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성미산의 유혈 사태는 늘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성미산 생태 보존과 생태 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는 마포구의 하나뿐인 자연숲 성미산을 지키고 이 지역 어린이들의 통학 안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5월 24일부터 성미산 지키기 비상행동을 시작해 매일 1인 시위와 문화제를 했고 6월 8일 홍익재단이 포클레인으로 성미산 거목 10여 그루를 쓰러뜨린 이후부터 산비탈에 성미산 지키기 텐트를 치고 24시간 조를 짜서 산을 지켜왔습니다. 톱이나 전기톱, 포클레인을 동원한 인부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쓰러뜨리려는 나무를 부둥켜 안거나 인부들을 가로막으며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자신들의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인부의 협박과 한탄을 들을 때마다 주민들은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까지 품었습니다. 늘 감정적 대립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정말 나무만 지키지 사람과 갈등하지 말자며 최소한의 방어만을 해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상스러운 말을 하며 겁박하는 일은 그야말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텐트 바로 위에 있는 거목에 톱질을 해놓아 바람에 넘어갈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을 만들더니 7월 29일 새벽에는 성미산 지킴이 텐트에 난입하여 살인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텐트 바로 위에 있는 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랐으며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쓰러진 사람을 구조도 하지 않은 채 태연히 벌목을 자행했습니다. 이날 황모 씨 등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주민에게 카메라를 뺏으려고 위협했고 한 주민에게는 밤길 조심하라고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8월 11일에는 홍익대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에서 새로 구입해 설치해준 텐트를 설치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했고 이를 말리던 주민의 목을 세 차례나 졸랐습니다. 쌍용건설은 자신들이 하청업체의 주민과 갈등하지 말라고 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이날 주민의 목을 자른 사람은 바로 쌍용건설 소속 안전관리 책임자였습니다. 8월 12일에는 쌍용건설과 사문개발 직원들이 벌목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이 말리자 그나마 남아있던 그늘막을 찍고 집기를 내던지다가 사문개발 직원이 천막의 바닥을 뜯어내는 바람에 천막에 서있던 인근 어린이집 유아의 어머니 양모 씨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의 계약 이행을 이유로 무리한 공사 강행을 요구했고 현장에 설치된 CCTV로 상시로 공사 현장을 감시하는가 하면 주민을 뒤에서 포박한 채 벌목을 한 인부들에게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다쳐 쓰러진 주민을 보고 쇼하고 있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는 홍익재단의 무리한 공사 강행 강요와 감시로 인해 공사장 관계자들도 많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재단에 대한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그야말로 양아치만도 못한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버젓이 알면서도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친 공사 중단 명령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건설 현장의 주 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착공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 홍익초중고 공사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은 지역 아동들의 통학로 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네 차례나 보류 후 결국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홍익재단은 불법 공사를 강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사학지원과는 서울시 교육청의 건축 승인이 난 것이라면 도로 점용 허가가 난 것이나 같으니 홍익재단의 건설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며 불법 공사를 묵인하고 비호해 줬습니다.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답게 제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2010년 8월 16일 성미산 생태보존과 생태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